분들의 사주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렇게 운이 내가 재복이 많을까? 아니면 명예복이 많을까? 인복이 많을까? 나의 30대, 40대, 50대, 미래에는 이렇게 대운이 와가지고 뭐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 되면 좋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그 사주나 팔자나 이런 게 세상에 나쁜 팔자 없고요, 나쁜 사주가 없어요. 특별히 더 좋다, 뭐 특별히 더 뛰어나다,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제 어디에 태어났냐랑 비슷한 게좀 있어요. 우리가 씨앗이라고 해봐요. 씨가 이제 이렇게 해서 비옥한 곳에 태어났어. 그럼 아무래도 씨가 좋겠죠, 그죠? 산 꼭대기에 떨어졌어, 씨가. 힘들겠네요, 그죠? 바닷가에 떨어졌어. 오, 세상에. 사막에 떨어졌어. 이제 어렵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런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그 사막은 사막대로, 산 꼭대기는 산 꼭대기대로 자기가 어디에 딱 떨어졌으면 거기에 맞게 살면 사막에도 오아시스가 있는 거고요. 저 티베트의 험지 이런 데도, 고산지대 이런 데도 거기도 왕도 있고요, 부자도 있고 다 있어 보면. 그리고 산 꼭대기에도 잘 사는 사람, 높은 곳에서 잘 사는 사람 또잘 살아요 보면.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누가 맞냐, 내한테 좋은 운이 오는 올해 좋냐 나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랑 궁합이 잘 맞냐, 뭐저 사람하고 동업하면 잘 되겠냐, 저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하게 하면 잘 될까요? 뭐 나한테 운이 그런 운이 와요? 라고 그런 거를 묻는 것보다는 현재 나 자신의 상태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하는 것이, 하게 되면 복은 저절로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가장 적절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문제잖아요? 이제 어디에 떨어지든 뭐 이렇게 거기에 맞게 해. 뭐 사막은 사막대로 맞게 잘 하면 선인장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안 죽고, 산 꼭대기에는 산 꼭대기에 아주 이제 거목이 되든지, 아니 아름다운 소나무가 되든지, 그게 될 수가 있잖아요. 바다에 가면 바다에 이렇게 해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미역이 될 수도 있죠. 그래, 이제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도 뛰어난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방법이, 아니, 스님은 그렇게 살면 좋은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나를 거기에 알맞은 상황으로 만드는 거, 거기서 내가 주인이 되는 거. 어디서나 가는 곳이, 서 있는 곳이 주인. 예, 수처 작추 입처 개진이라고 임재드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수처작주라는 것은, 수처라는 것은 곳곳에 처할 때, 수처, 처할 숫자에 따를 수, 처, 있는 곳마다가 이제 수처고요. 작주, 작주라는 것은 만들 작자의 주인 주자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주인, 가는 곳마다 어디가나 주인이 되면 돼. 그러면 서 있는 입처라는, 서 있는 그 자리가 모두 다 진리다.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진리다, 그냥. 서 있는 그 자리가 완벽한 자리다. 서 있는 그 자리, 그 상황, 그 행동, 말, 모든 것이 그대로 진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공부를 늘 해야지 돼요. 사람이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귀하게 태어났어도, 이렇게 부귀하게 태어났어도,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렇게 기름진 곳에 날씨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물도 이제 비도 자주 내려주고, 아무리 그런 곳에 태어났어도
배우질 않으면 교양이 없어요. 교양이. 그래가지고 지밖에 몰라. 지가 잘나서 거기에 태어난 게 아닌데 전생에 지어놓은 복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복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지만 그것이 잠깐이라는 걸 몰라요. 바보같이.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린다라는 게 좋은 곳에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게 꼭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런 옥토에 태어나든 아니면 사막에 태어나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 공부를 해서 어디 가나 서 있는 곳 수초 작조 입척해진 어디 가나 주인이 되고 어디 가나 진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 하려면 이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필수죠. 근데 마음 공부라는 게 이게 참 그럼 마음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이것도 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예. 불교를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마음 공부 잘하냐?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더 높겠죠. 예. 불교라는 공부라는 게 마음 공부가 곧 불교니까.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글자만 생각하고 팔만 대장경만 달달달달 외우면 금강경만 달달달달 외우고 천수경 달달달달 외우고 다라니를 달달달달 외우고 삼천배를 100일 동안 1000일 동안 한다고 그러면 마음 공부를 잘하냐? 잘할 확률은 높겠지. 그러나 사람은 늘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렇게 한다고 마음의 성숙이 촉촉촉촉 눈에 쌓이게 해서 수초작주 입척해진 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팔만대장경을 공부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거기랑 더불어서 이제 스스로 늘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알아차림이 필요하죠. 나한테 욕심이 부려지고 있구나. 성냄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어리석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암만이 일어나고 있구나. 의심이 일어나고 있구나.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좋고 나쁜 분별심이 일어나고 있구나. 좌와 우를 나누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걸 갖고 있구나. 그리고 더럽고 깨끗한 걸 맛있고 맛없고를 이렇게 자꾸 내가 그런 걸 느끼는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다양하게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남을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고 싶고 그 사람을 돕고 싶고 하는 그런 열정도 같이 함께 있어야 되겠죠. 내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는 그런 열정들을.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에서 수초작주 입처 개진하는 데는 많은 이렇게 그 요소들이 필요하죠. 거기에 자존감이나 리더십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꾸준히 노력하는, 꾸준히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정진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 번 믿으면 그냥 계속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냥 이렇게 상대를 난 네 너를 정말 믿어라고 넌 정말 대단해라고 이렇게 하는 상대를 부추기고 상대를 이렇게 잘해주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역시 좀 그래야 되는 아주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런 다양한 것들은 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를 갖추어 나가야 될 덕목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는 거고 저도 역시 그 길로 이제 가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나한테 좋은 운이 올해는 좋은 운인가? 앞으로 나한테 좋은 운이 오는가? 아니면 나쁜 운이 오는가? 이사를 잘못해서 뭐 이렇게 되나? 이사를 하면 뭘 좋아질라나? 누굴 만나면 더 좋아질라나? 누굴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나? 그러잖아요.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너 만나서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그러지. 그렇게. 누굴 만나서 망하는 게 아니고, 누굴 만나서 흥하는 게 아니고, 내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누굴 만나게 되는 거고, 내가 깨어있으니까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더 잘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의 중심은 나 자신이라는 거죠, 중심은. 그래서 내가 깨어있으면 나쁜 사람도 나를 만나면 나쁜 사람이 좋아지게 되고 좋은 사람은 더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나쁜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끌려가고 안 끌려가고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사실. 그 나를 끌고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나를 끌고 저 이렇게 절벽으로 떨어지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욕심이 많아서 어리석어서 또 혹해서 허영심해 그래서 사기당하고 그러잖아요. 사기치는 사람이 나오고 사기치는 사람 문제 있지만 사기를 당하는 이제 나 자신이 예, 문제가 있어서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타고날 때부터 좀 단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휘둘리는 사람,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보면. 그런데 설사 타고날 때부터 휘둘리는 성향을 갖는다 하더라도 공부라는 거는 달라요, 이게. 이 공부라는 것은 인성이라고 해가지고 나를 돕는 거예요. 내가 제일, 내가 너무 허약해. 몸도 허약해. 그리고 인연복도 없고 박복하고 진취력도 없고 판단도 잘 안 되고 막 우리몸통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능하다 할 수 있겠죠. 무능하고 허약하고 휘둘려 갈 때 같아. 그럴 때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는 어머니죠. 부모가 나를 강하게 만들어. 어머니가 나를 어머니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타고 날 때부터 뭐 튼튼해가지고 뭐 그런 거 관계 없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예, 또 다른 걸 잘 닦아야 되겠지만 타고 날 때부터 뭐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늘 젖주고 사랑 주고 밥도 주고 이렇게 해서 얼레고 달래고 얼레고 달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보이 강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벌써 가셨어. 또 어린 시절은 또 지났어. 지금 이 나이에 어머니가 와가지고 나한테 밥 해주고 저 주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 이 나이에 어머니가 나 어머니한테 그 용돈 받아쓰고 돈 받아쓰고 이런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는. 그런데 어머니 같은 그런 것이 뭐냐면 공부예요, 공부.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 기도하고 학문적으로 역학으로 보면 어머니나 기도 공부하는 거나 같아요. 인성이라고 해가지고 정인 편인이라고 해서 인성인데요. 이렇게 인성은 사람으로 보면 어머니고 물질로 보면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을 인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려지는 거고 내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나의 지혜가 더 자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는 그 태풍이 불어와도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마음의 양식을 쌓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를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것은 삶의 하나의 이제 그 나의 삶의 일부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튼튼하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그 누군가의 이제 흔들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늘 진취적으로 잘 해낼 수 있어. 나는 대단해.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오만에 빠지기 쉽고 자기 생각에 빠지기 쉬워서 남들하고 늘 갈등해요. 센 사람 보세요. 기센 사람 있잖아. 기센 사람 잘 사는 거 봤어요? 혼자는 잘 살 수 있겠지. 혼자는 돈 많을 수 있겠지만 혼자는 뭐 떵떵거릴 수 있겠지만 주변의 사람들하고 관계가 꽝이에요, 보면. 그게 이제 그 제대로 된 삶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너무 강할 때도 그걸 조절해주고 이렇게 내가 그 사람에게 쓰임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도 또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도 역시 공부예요. 마음 공부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잔소리 듣는 기분은 아니죠, 그죠? 잔소리 듣는 기분 아니지? 내가 전문가라서 그래. 내가 고단수로 여러분들 잔소리 듣는 기분을 안 듣게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혼내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혼내고 있거든요, 지금요. 이제 혼내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그런가요? 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이 좋아졌네요. 네, 성불하세요.